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빨리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에 조금 이렇게 다른 제가 발표 주제 내용을 좀 봤더니, 대부분 이제 저렇게 제도, 정책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약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공공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기술료라고 하는 게 얼마큼 이제 유의미한가? 그리고 유의미하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이제 얼로케이션 하는 게 가장 이제 옵티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퀘스천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시도했습니다. 기술료의 의의라고 하는 거는 뭐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충분히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기술료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매매를 하든 아니면 라이센싱, 그러니까 실시권을 주든지 간에 그 대가를 이제 우리 기술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술료의 지급 방식은 이제 뭐 당사자 간에 따라서 이제 약정에 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영국 국가 R&D 사업에서 과연 기술료 제도를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고비를 좀 해봤는데, 결국 이제 뭐 라지컬하게 보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과연 이게 그 기술료는 결국은 이제 궁극적인 거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어떻게 이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인덕션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작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가 R&D 사업의 이제 순환 구조를 이제 확립하는데 기술료 제도가 의의를 가질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연구개발과 그 다음에 연구 R&D의 이제 성과로 나온 그 성과 창출이 되면 그 창출된 이제 성과물은 이전 사업화함으로써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 기술료를 다시 연구자의 보상을 하거나 또는 기여자의 일부 보상을 한다거나 또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연구개발에 재투자를 해서 결국 이렇게 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술료 제도의 큰 의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료 제도가 또 기술의 어떤 확산,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 이제 창출된 그런 기술적인 지식들이 민간으로 또는 다른 이제 주체들로 이제 확산이 돼서 후속 연구, 그러니까 후속적인 이제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행 연구 기술료, 그 공공 기술 이전 사업화와 관련 성공 요인들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보면 사실 이제 선행 연구 기술료에 관한 이제 정책적인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에서 오늘 구 교수님뿐만 아니라 뒤에 또 다른 분 발표해 주신 분들도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뭐 기술료 자체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에 대한 리뷰보다는 제가 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 사업화에 과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디터미넌트한 팩터가 과연 뭘까? 그래서 보면 이제 크게 대개는 보면 기술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공급자의 캐럴리스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입자의 특성, 그렇게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 이제 우리가 인스티튜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정책, 제도적인 이제 환경들을 이제 우리가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데이터, 우리 특히 이제 실증 연구를 하는 거니까 데이터상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뭐 제도적인 부분,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술적인 특성에선 주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될수 있는 부분, 중요한 팩터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의 경우에 이 섹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라이프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당히 마켓에 이제 런칭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바로 이제 예? 그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술적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대개는 기술적인 분야와 상당히 밀접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개발자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담 조직, 특히 이제 뭐 TLO라든지 3단 뭐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조직 차원의 어떤 역량, 그 다음에 산업체와의 어떤 연계성, 또 많이 이제 뭐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사립대냐, 특히 대학 경우에 보면 사립이냐, 공립이냐, 의과대학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의미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한 거이지만 연구개발 투자 규모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IP의 스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리적인 로케이션. 미국이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중요한 팩터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보니까 저기 이제 로케이션이 이제 유의성이 없는 걸로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팩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위치 자체가 어디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위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입지를 그런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자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관련된 연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술 도입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적어도 굉장히 복잡하게 다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흡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수 능력에 되게 이제 포괄돼 가지고 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연구에 이제 뭐 외국의 연구 뭐라 이제 국내 연구 국내 이제 데이터 국내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퀘션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요인들이 다 뭐 고려는 해야 되긴 하는데 왜 우리가 기술료 제도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특히 이제 뭐 그 TLO라든지 3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담 조직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적법 뭐 제정 이후에 많이 이제 인프라를 깔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기술료 그러니까 기술 이전 사업화에 또 어떤 성과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런 이제 연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석해보 리뷰를 해본 결과 뭐 기술료 제가 뭐 제시한 저 퀘스천 다시 얘기해서 기술료 제도가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원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술료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옵티멀할 거냐 다시 말해서 전담 조직에 대한 기술료 배분을 하는 게 다시 얘기해서 이제 기여자가 아니라 기여하는 그 조직에다가 이제 그 기술료 레버뉴의 일부를 이제 얼로케이션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여자 연구자나 이제 기여자한테 실제로 수익률 배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이건 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제대로 연구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실 이런 퀘스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기여를 하겠죠. 기여가 안 한다 그러면 기술료 제도 없어야 되니까 기여는 할 텐데 이 부분은 두 번째 퀘스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앤서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돼 있을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게 공공 키아트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용된 데이터는 1,262개의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전 사업화 업무 수행 기관들에 대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한 걸 데이터인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기술지원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업무가 없는데 뭐 그래도 기술 이전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은 이제 특별히 뭐 큰 이제 오히려 바이어스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석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이제 변수들에 대한 응답이 없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그런 기관들도 좀 뭐 조금 더 뭐 조금 뭐 미싱 밸류를 그대로 이제 포함시켜서 분석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분석에서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총 197개의 기관의 응답 결과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상관 행렬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변수들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오고요. 0.5 이상이 되는 게 몇 개 없죠. 특히 종속 변수와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보통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0.7 이상, 0.8 이상 정도 되면 이제 다중공손성의 위험성이 좀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뭐 트릭을 좀 써야 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공손성을 무시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추정 내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만 되겠죠. 그죠? 통제를 하지 않고 분석을 하게 되면 모형의 설정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추정된 결과는 상당히 바이어스 될 수밖에 없고 컨시스턴트 하지 않은 그런 이제 추정 결과들이 얻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술 이전 전담 인력에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총 연구개발 인력수, 총 연구개발 지출에 이전 사업화 활동에 투입되는 운영비, 그 다음에 이제 총 운영비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누적 보유한 IP, 그 다음에 전담 인력의 평균 경력,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통제를 하고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해봤더니, 첫 번째 모델 1 같은 경우는 과연 전담 조직의 수익 배분을 하는지가 과연, 좀 기술료 수입에 어떤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담 조직의 수익 배분하는 거는 왜 그럴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실제로 이제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배분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수익을 얼마나 배분을 할까? 배분율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담 조직의 수익을 배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좀 든다. 물론 이게 이제 크로스섹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장기간에 걸친 이제 분석 패널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현재 단계로서는 전담 조직에 대한 수익 배분하는 게 실제로 이제 기술료 수입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제 보면 과연 그럼 연구자와 그 다음에 기여자들한테 어떻게 배분하는 게 맞는 걸까? 연구자의 기술료 배분율을 보면 배분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기술 이전을 많이 할 인센티브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 기술료 수입 중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게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비선형적인 관계를 추정을 해본 결과 비선형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연구자는 기술료 배분을 많이 해주면 뭐 기술 적극적으로 이제 이전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전부 다 연구자한테 주기는 어렵니까?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상한선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여자, 중요한 건 이제 요 기여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여자가 과연 어느 정도를 가져가는 게 맞을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하고 기여자들 간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사실 기여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기술 사업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제 처우를 받지 못한다. 그런 이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자들은 원래 내 건데 뭐 조금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 좀 그렇지 않겠냐. 어떤 이런 이제 컨선을 제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정당한 이제 대가를 이제 리워드를 해주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상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옵티멀한 수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예상이었어요. 근데 사실 옵티멀한 수준이 없다 그러면 제가 발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옵티멀한 수준이 나오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보다시피 이제 기술료 배분의 제곱판과 그 다음에 일차항 두 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개가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한 추정치가 얻어지고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서처의 셰어는 좀 높을수록 뭐 점점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제 레버뉴가 테크놀피에 했던 레버뉴가 점점 증가하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컨트리뷰터의 셰어 같은 경우에는 대충 대략 한 25.8% 정도가 옵티멀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여기 지금 얼마만큼의 이게 그런지 모르지만 대개 한 뭐 25% 전후해서 좀 그 얼로케이션 비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게 성과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잠깐 다른 데 뒤에 발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제 뭐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그 기여하는 이런 조직에 대한 얼로케이션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30% 우리나라 뭐 한 35%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뭐냐면 조직에 대한 얼로케이션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실무자 그러니까 개인한테 인디비주얼한테 대한 리워드를 해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과연 이제 제대로 기술력 수입에 대한 이제 전담 조직이라든지 전담 인력들에 대한 이제 리워드를 해줄 때 과연 어떤 제 그렇다 그래서 다 뭐 그 전담 인력들한테만 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기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예? 그거는 이제 조금 한번 제도상의 차이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들마다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퀘스천에 대해서 기술료 제도가 이런 공공연구원 기술료 사업화 촉진에 기여를 한다 하는지 저의 이제 answering은 partially yes다. 기술료 제도의 운영 방식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퀘스천과 관련해서는 기술료 배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옵티멀할 거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퀘스천은 이제 기술료 수비를 전담 조직에 대한 운영비로 배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실증적인 증거 결과로 보면은 충분한 증거가 없더라. 예? 예. 두 번째 기술료 수입 중 연구자 배분 비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가? 예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료 수입 중 이전 사업부 전담 인력 등 기여자에 대한 배분 비율은 높은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 역시 파절리 예스다. 예, 옵티멀한 어떤 수준이 존재하더라.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